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원, 영생, 은혜라는 그 단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이해와 늘 혼동돼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 영생,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자꾸만 왜곡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따라가 그 개념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 단어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그 이유이며 그 유익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설명,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로마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왔죠. 은혜가 뭐냐? 죄 아래 있지 않는 거다. 법 아래 있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죄를 용서하는 거다. 죽을 자를 살린 거다. 이렇게 되니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았다니까 죄를 또 지면 또 용서해 줄 것인가, 죽으면 살려줄 것인가,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는 더 나은 자리를 놓치곤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면 뭐 단박 생각나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이거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 타락해버렸습니다. 생명체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고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영광을 만들 실력은 없는 자가 그
그 공급자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타락이죠. 부패하게 되었고 왜곡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이 하고 싶었던 앞부분은 뭐였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끌어모아 그 존재를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었던 종족을 멸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바로 그 연합, 그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이 되게 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그리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다. 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하나로 묶으면 성경에 제시되는 대로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줄 것이냐, 죄를 많이 지면 은혜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라는 잘잘못의 개념에서 은혜가 자꾸 축소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자면 설명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준수하게 생겼고 체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인 장사이며 겸손했습니다. 행구 뒤에 숨었죠. 그는 초대 왕이 되고 정치력과 다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사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서 크게 시험을 받아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가 다윗을 시기한 이유는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당하지 못합니다. 산촌 처먹이 벌벌 떠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아 집에 있다가 전투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랬다가 벌벌 떠는 자기 군사를 만나죠. 적장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한 개 딱 던져 돌이 이마에 박혔답니다. 시속 1000km는 돼야 아마 박힐 겁니다.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말이죠. 그래야 영웅이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이 칭송에 사울이 넘어갑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되는 그 욕심과 그 허영이 자기보다 큰 인물 앞에서 녹아드는 겁니다. 악귀가 들고 발작을 하고 검은 것 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수차례 결국 다윗은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를 수색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었노라 라는 제보를 받고 휘하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수색을 나가죠.
피곤하여 동굴에 들어가 잠시 쉬는데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와 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잠이 든 모양이었고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측근들이 모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부합니다. 옷자락만 조금 베어갖고 나와 건너편에 멀찍이 떨어져 고함을 지르죠. 사울왕이요, 왜 무고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왕이요, 분노를 거두고 어척계심을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사울이 웁니다. 네가 다윗이냐? 내 아들 다윗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분노가 되살아나고 그를 죽이러 하일라산 앞에 찾아 나옵니다. 많은 휘하를 이끌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밤에 잠이 듭니다. 다윗이 측근과 함께 진중을 뚫고 들어가 모두가 잠들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사울왕 곁에까지 가죠. 그를 죽이라는 측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다음날 날이세요. 큰 소리로 또 외치죠.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까지 갔고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과 물병을 보시오. 사울이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돌아서지요.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을 같이 찾아보시면 그렇게 돌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사울은 이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461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욕심은 있고 소원은 있으나 그것을 승리로 끌어갈 수 없는 한 인간의 비극을 그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사울과 대조되는가?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울은 버려서 혹은 다윗은 믿음이 있고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식의 대조는 없습니다. 둘이 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간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눈물도 사울의 눈물과 같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웁니다. 사울이 자신이 모든 국민의 칭송과 영광을 독점하지 못한 것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길을 간 자신에 대하여 울었던 것처럼,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울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웁니다. 고통으로만 울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웁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국민의 영웅입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만, 사울왕에 대하여 활 한 번 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다윗의 믿음도 놀랍지만, 그는 결국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의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해를 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일본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현해탄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글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윗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는 못 간다.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영광과 명예를 주시고 이 부끄러운 자리로 나를 떠밀어 이렇게 답이 없게 하십니까? 다윗의 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끝간데 없는 방황과 황폐함과 쇠락과 그 길을 걸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인류의 운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히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을 바꿔놓았고 다윗에게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붙잡아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섰을까요? 뭘 했을까요? 모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결국 자결했고 다윗은 돌이킵니다. 무슨 실력으로 돌이켰을까요? 죽을 수가 없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돌바닥이 물이 되고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대가리를 박으면 벽이 무너지고 홀 수 없이 살아있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납득이 안 가죠. 그럼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왕은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핵심이 뭐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니들이 나를 위하여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다. 내가 주는 자다. 내가 주는 자다. 나에게 부족한 것 없다. 니들이 나한테 해줄 거 없다. 내가 너한테 하는 거다.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한테 해줄 거 없다. 이게 은혜죠. 은혜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권능과 복주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싸움 아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싸움보다 큰 하나님의 복주심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를 만들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것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했다. 보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는 지위와 기회입니다. 지위와 기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로 절대 끝이 안 나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껏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살 지위와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기회를 받았는지 알라. 자, 살아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낼 기회.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광과 명예를 가지는가를 살아낼 구체적인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증거되는 그 크기. 그렇죠? 갈라디아서.